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저는 이제 복음으로 또 이제 찬양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감성 전도사 김건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감성 전도사예요? 너목보 출연했을 때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근데 붙여졌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감성으로 누군가 이제 터치한다는 그런 느낌 자체가 좋아서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루터가 이제 1517년에 개혁하고서 22년부터 찬송가 개혁이 되거든요. 찬송가 개혁이 시작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카톨릭에서 썼던 어떤 찬양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도 바뀌고 여러 가지 가사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전에 카톨릭에서 썼던 찬양들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루터가 많은 작곡가들을 모아요. 작사 작곡가들을 모아서 곡을 막 쓰게 하는데 쉽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쉽진 않았고 많은 곡들이 탄생하지 못했지만 루터 본인도 이제 1529년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명곡을 발표하듯이 진짜 음악에 대한 정말 조예가 있었고 그리고 이 음악이 예배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루터가 정말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첫 번째로는 정말 깊이 성경을 연구했던 성경 연구가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정말 사랑했고 사모했고 또 성경에 대해 굉장히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알게 됐잖아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강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금 써놓으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신학이 이거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것을 당시에 전부 아니라고 면죄부 판매하고 오히려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주교가, 대주교가, 교황이 오히려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끌어모아서 성당을 지으려고 했을 때 거기서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는 사실 지금은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 타협하고 싶어하고 목소리를 내야 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계속 찾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모두가 다 조용한 거 원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원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계속 트러블 메이커였잖아요. 근데 과연 그 평화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여야 되는데 예수님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핍박 당하셨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성경 좀 읽어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스콜라 신학이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영광의 신학.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보다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걸 강조하는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어떤 그런 것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만들어낼 때 여기저기서 정말 그 종교개혁에 대한 목소리들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소리들이 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성경이었어요. 오직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개혁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목숨 걸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그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는 중세시대에 성경에 대해 굉장히 무지했던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던 것도 있지만
성경 번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고, 그런 걸 통해서 백성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해졌던 그 상황이랑 지금 우리가 자진해서 무지해지는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종교개혁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멀리 가도 돌아와야 되는 곳,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돌아가야 되는 곳, 그리고 가장 내가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께 영광, 오직 믿음, 다섯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직 말씀으로 또 돌아가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될 집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